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 사주는 일본인 사주입니다. 일본에 살고 계시는 여성분이 이분과 결혼을 하고자 한다. 그런데 괜찮은가? 소개를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좋은가? 건강이나 향후 삶이 어떤가?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분석해달라. 이렇게 제게 의뢰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 사주를 많이 풀어봤는데 제 유튜브를 보고 또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러워서 저한테도 이렇게 의뢰를 한 건입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입니다. 갑자, 무진, 갑술, 개요입니다. 사주에서 일단 뭐냐면 재성, 여자를 상징해 주는 글자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재성 기운 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만 한번 지어보자. 갑자하고 무자하고 개요 이렇게 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갑술, 갑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주하고 한번 이런 사주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 갑진, 만약에 술월에 있을 때 술월에 태어난 갑목, 진월에 태어난 갑목, 밑에는 진술 상충입니다. 모두 편제에 해당이 됩니다. 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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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제. 사주에서 남자가 일지에서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편제, 편제를 깔고 있는 경우 그 누구를 막론하고 굉장히 강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절대 지지 않습니다. 권위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한테 지지를 않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실제로 편제를 깔고 있는 사람들은 아내들이 더 강합니다. 본인은 강하게 누를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구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편제인데도 상황은 굉장히 다릅니다. 만약에 이렇게 갑목을 갖고 있을 때 진월에 갑목이 술월에 있다 이거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같은 편제인데도 차이는 엄청난다. 배우자 전에 술월을 갖고 있다, 술을 갖고 있다면 값은 같은 편제인데도 배우자 자리 밑에 편제인데도 얘가 갑목이 뿌리를 내리기는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술이라는 것은 조토에 해당이 됩니다. 푸석푸석한 흙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배우자 자리에 푸석푸석한 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목이 뿌리 내리기 힘드니까 대부분 부부 갈등이 심합니다. 갑술 일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남자다면 대부분이 아내와의 부분에서 굉장히 갈등 심하다. 문제는 누가 있냐? 본인에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내를 누릅니다. 아내가 잘못했다고. 문제는 이 예민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겠죠. 자, 이런 경우하고 갑진하고 얘는 갑목이 편제를 갖고 있지만 진월입니다. 갑목이 진에 뿌리를 내리기 참 좋습니다. 가장 좋은 토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편제를 깔고 있어도 갑진이 갑술에 비해서 훨씬 더 가정운에 대해서는 괜찮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는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많고 여기는 이혼하지 않고 찌그락찌그락 해도 계속 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겠죠. 이게 언제 이혼하냐, 이것은 대운을 놓고 보면 충분히 대운과 세운을 놓고 보면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우자 자리는 갑술 자체가 얘에 비해서 훨씬 열악하다. 그런데 건강은 누가 더 건강하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건강은 갑이 진월에 있을 때, 갑이 술월에 있을 때, 갑이 진월에 있을 때 수명이 훨씬 더 건강하고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내가 수명이 짧다 볼 수 있고 여기는 본인이 수명이 길고 여기는 본인이 수명이 짧고 아내가 수명이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이 밑에서 진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항상 밑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서로 갈등과 문제의
기운 자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데 얘가 일로 가는 거하고 얘가 일로 가는 건 상충살이지만은 굉장히 이 자리는 배우자 자리라는 것이 배우자가 위협을 받고 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는 상충이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견뎌내고 참고 나가는 힘 자체가 좋기 때문에 일생을 살면서 이렇게 있다면은 이 사주는 아내의 신음소리요 아내의 아픔소리고 여기는 본인의 신음소리고 아내는 어쨌든 견뎌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술 상충이 있는데 갑목을 일간을 갑목 태어났는데 배우자 자리 배우자가 누가 더 좋지 않느냐 여기에서 건강은 누가 더 좋지 않느냐 차이가 너무나 선명하다는 거죠. 똑같은 글자인데 위치에 따라서 담당한 걸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얼렁뚱땅 보면은 전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자세히 보면 너무나 차이가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것만 갖고 볼 때 배우자 자리는 약하다 이걸 이야기해 준다. 이분은 지금 이걸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서 저에게 들어온 것은 이 사주가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주. 갑술 이렇게 나와 있고 갑자 무진 이렇게 나옵니다. 무진. 그 다음에 개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사주가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결혼해도 좋습니까? 소개를 받았는데 결혼해도 좋느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보면 갑술 이렇게 보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자리에 이 갑목이 뿔을 못 내린다. 이게 다른 여자애다. 그러나 다른 여자를 선택하다 이쪽으로 들어왔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편제를 이렇게 양쪽에 깔고 있는 경우는 여자 문제는 분명히 복잡합니다. 그것은 불문득 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얘가 어쨌든 아내의 글자에서 한숨을 쉬고 아픔을 겪으니까 아내가 골병 들고 아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사주가 조금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주를 다시 한번 보자. 갑자, 무진, 갑술, 개유, 갑목을 갖고 있는데 자하고 진하고는 신자진, 자진 반합을 합니다. 반합. 그래도 반합을 하지만 수의 기운 자체가 왕성해졌다 이게 보겠죠. 이거. 수의 기운 자체가. 그 다음에 유술. 유와 술이 되는 것은 얘는 방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합. 금의 기운 자체를 갖고 있다 이겠죠. 금. 오행상토지만 금의 기운 자체가 있다. 그러면 얘는 갑목은 물의 기운 그 다음에 금의 기운 이 밑에를 다 통합을 해보니까 금과 수의 기운으로 사주가 형성이 되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나무를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 보니까 진월 3월달 음력 3월인데 아내를 닦아보니까 물이 많이 있고 금 자체는 주변에 바위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이 갑목 자체는 제대로 큰 나무로서 성장하기는 힘든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왜? 물이 너무 많으니까 음지나무요. 바위가 많으니까 휘어서 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런 사주는 기본적으로 큰 그릇은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배우자 자리가 일단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운의 흐름을 좀 봐야 하는데 다시 한번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신자진 숙하지만 이 얘는 진이라는 글자는 진은 유라는 글자를 또 다시 얘가 갖고 들어옵니다. 육함으로서 일단 진 속에는 반드시 유라는 글자가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 자체가 많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쓰면 금, 토, 금수의 기운 자체가 많고 또 얘는 토지만 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진술 상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상충이 되냐 안 되냐 얘하고 이렇게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은 좀 하기는 어렵습니다. 얘하고 합하고 있기 때문에 상충하기는 없고 얘는 이렇게 뭉쳐있고 얘는 이렇게 있다. 그런데 뭉쳐있고 이렇게 뭉쳐있다. 그래서 이 갑목 자체가 양쪽으로 나뉘어졌다. 그래서 두 번 살림을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재혼을 하든지 결혼을 두 번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주다. 이걸 이야기해줍니다. 자, 대운을 보자. 무토니까 기사로 이렇게 보겠죠. 무기, 기사, 경우, 심리, 임신 이렇게 나오죠. 임신, 계유. 대운 자체는 8대운은 8, 18, 28, 38, 48. 지금 임신 대운에 있습니다. 갑자생이니까 84년생입니다. 임신 대운에 있다. 자, 여기서 이 갑목 자체는 아래를 보니까 전부 다 예를 들면 수의 기운 자체가 많고 이 무토가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하는데 개수가 무게합으로서 일단 항상 얘를 묶어두고 힘을 못쓰게 하고 있으니 또 묶어트를 당하고 있으니 이 사주에서는 이 무토가 힘이 조금 기본적으로 약하다. 얘를 의존하고 사는데 얘는 물로 변하고 있으니까 얘가 오로지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건데 얘가 파괴가 되거나 얘가 힘이 약할 때는 사주가 공중에 뜨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가 지금 38세에서 48세 임신 대운에 들어왔는데 저한테 의뢰가 들어오는 것은 뭐냐? 결혼해도 좋습니까? 저에게 물은 것이고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중요하죠. 정말 중요하죠. 건강은 어느 부분에서 깨지냐? 조후가 되지 않을 때 깨집니다. 조후. 근데 임신이 들어오죠. 큰 물줄기가 들어옵니다. 큰 물줄기가 물의 기운 자체가 많은데 물줄기가 쫙 들어오고 근데 얘 갑목은 물 위에 뜨게 된다는 걸 이야기입니다. 물 위에 뜨니까 얘는 반드시 이렇게 들을 때는 부목이 뜨게 되죠. 물 위에 뜨는 나무가 된다. 그런데 너도 좋다 이 말이에요. 음지나무 돼도 좋은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서 식신 상관 자체가 식상 자체에서 상관이 수명과 건강을 상징해 준다. 유일하게 이 속에 정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정화. 정화가 있는데 얘가 늘 도와주고 있는 글자였는데 도와주고 있는 글자인데 얘가 임신이 들어오면서 신 속에 있는 임수하고 암합을 하게 되는 거죠. 암합. 얘가 꺼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아하, 이건 문제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문제가 있느냐? 자, 이민년, 내년, 그 다음에 개묘년, 갑진년, 을사년 이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서 보면 개묘년과 갑진년에서 얘가 두름과 동시에 큰 문제를 유발시킨다. 잠의 형상을 하고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화가 완전히 꺼지게 된다. 그래서 이 시기가 가장 위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가 난다. 이 해도 그렇다. 그러면 뭐냐? 이 사주는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문제가 많이 있는 사주다. 이 의뢰인에게 이야기하면서 저는 일단은 결혼은 반대입니다. 반대도 절대 반대고 지금은 뭐냐? 1년, 2년 더 관망을 해보세요. 분명히 뭔가 좋지 않은 돌발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준다. 개미년 자체에서 묘가 들으면서 이 있는 정화마저도 정화가 을목에 들어오면 상처를 받습니다. 상처. 습한 기운에 의해서 얘가 꺼지게 되기 때문에 유일하게 있는 거에서 이 자체가 묘가 되면서 묘술 합을 하는데 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정화가 꺼지기 때문에 정화가 꺼지는 전체가 암전이 되기 때문에 건강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대두가 될 것이다. 지금은 건강할지언정 지금은 봐도 건강하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도 보면 건강, 겉은 건강할지 모르나 속은 많이 냉하고 골병들었다. 문제가 많이 있다. 지금 당장 이 사주도 병원 가봐야 할 사주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이 묘년과 진년에서 이때서 가장 악재를 겪을 것이다. 예에서 버티면 진이 와서 진술상충 대기, 이때는 대기하고 있다가 진이 들으면서
자영살.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상충살 때려줘야 하는데 너 무슨 연애짓 하고 있어? 얘가 와서 얘를 핸들링 해주니까, 흔들어 놓으니까 술 자체에서 다시 이때가 진술상충 반발하니까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두 애가 굉장히 위태하다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달이냐? 묘월에서도 일단 진월에서 당연히 어느 달이냐? 그냥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 어느 달을 찾아서 어느 시기에 가장 좋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묘에서 들어오면 진 자체가 들어온 진월, 묘월 자체 이것이 가장 이 사주는 상반기 중에는 악재일 것이다. 이제 양력으로 2월달, 양력으로 3월달 이 자체가 굉장히 3월달, 4월달 자체가 굉장히 양력으로 좋지 않다. 이 시기를 잘 넘겨야 할 것이다. 이걸 넘기고 나와도 6월달 2월이 되면은 이 사주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길어졌는데 이 사주는 저는 결혼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지금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아무리 이 사람이 좋은 경량, 좋은 재물을 갖고 있다 해도 저는 반대다. 결혼은 반대다.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때는 이 갑술이 아내의 한 응어리 가슴 아래로 남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 결혼하고 하늘 지니게 된다. 하늘 지니게 되니까 큰 아픔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결혼에 대한 것은 반대 한 표를 던진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술 상충이 있었는데 이게 이 태어난 달에 의해서 갑목이 좋냐 안 좋냐 이렇게 선명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